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부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부초는 산의 양지 쪽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색상은 이렇게 초록색도 있고요. 또 이렇게 조금 검은색이 섞인 초록색으로도 나오는 개체가 있습니다. 색상이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죠. 잎을 뜯어서 먹어보면은 마늘 맛이라든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풀을 약용도 하고 나물로도 이용을 옛날부터 했습니다. 삼부초는 약명으로 해백이라고 하고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양기가 흐르다가 가슴에 뭉쳐서 흉비증을 일으킬 때 그 뭉친 기운을 풀어헤치는 효능이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양기가 흐르게 도와주고 그 양기가 흐름으로 인해서 가슴 통증이 완화가 돼서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도 상당한 약효를 발휘합니다. 옛날부터 이제 민간에서는 갑상선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이 달해 먹었고, 또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허리도 아프고 또 무릎도 아프고 할 때 약으로 많이 달해 먹었던 약초입니다. 즉 요통이나 무릎이 시리고 아플 때 많이 약으로 썼고요. 이제 또 당뇨나 치질에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밤에 꿈을 꾸다가 정액을 배출하는 몽정, 또 자양강장에도 상당한 효능을 발휘하는 약초입니다. 뿌리를 캐보면은 꼭 쪽파처럼 생긴 알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잎을 뜯어서 김치를 담가도 좋고 뿌리를 장아찌를 담아서 숙성된 후에 먹어보면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으로 가지고 전도 부쳐 먹고 튀김도 부쳐 먹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치를 담가도 숙성된 후에 먹어보면은 향긋한 마늘 향이 나면서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은 뿌리를 캐가지고 마늘 대용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향신료로도 이용을 했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삼부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